박용태 KBS 해설위원은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까지 감안해 올 시즌 18승을 예상 성적으로 꼽았고 장성호 의원은 12승 이상, 유희관 의원은 10승 이상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그만한 또 경험을 가진 선수가 없잖아요. ABS 마저 도현 선수가 잘 활용할 것 같고 올해는 타선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적 예측 시스템으로 이 집스가 있습니다. 선수의 구속 변화나 부상 이력, 경기 내용 등을 반영해서 미래 성적을 예측한 지표인데 이걸 활용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선수 알고 계시죠? 이 지난 시즌 한국에서 20승을 올리고 메이저리그로 복귀한 에릭 패디입니다. 집스는 패디가 올 시즌 미국에선 9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 이 승수만 놓고 리그 차이를 보정해본다면 미국에선 한국 승수의 45%를 올릴 수 있다는 건데요. 그럼 이제 류현진을 대입해보겠습니다. 집스는 류현진이 미국에 잔류했을 경우 성적을 6승 5패로 내다봤습니다.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13승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네요. 나이스 게임! 살면서 제가 본 투수 중에 제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개막전에는 당연히 100%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기에 지금 같은 컨디션이면 너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